구독자 105만 명을 보유한 한일 커플 유튜버 토모토모가 타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커플 유튜버 토모토모는 한국인 여자 유인과 일본인 남자 토모의 일상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유인은 일본에서 유학생활 중으로 올해 나이는 28살로 알려져 있으며 토모는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이죠. 연상연하 커플인 유인과 토모는 뛰어난 비주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토모토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긴급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토모토모 유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이 지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토모토모의 유인이 성형을 했다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렸었는데 이를 두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연예인을 향한 악질적인 루머 등을 다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인은 명백한 사실 무근이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점차 대범해져 이제는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까지 생성하고 있다라며 분노했죠.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유인은 해당 유튜버와 악성 댓글을 업로드한 악성 네티즌들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토모토모는 이번 일로 함께 걱정해주고 제보해준 팬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겠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자신의 커뮤니티에 모 유튜버의 사실무근 해명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설문을 올려 고소를 하든 말든 자신은 별 타격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인님 힘내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파이팅입니다. 합의 없이 참교육 갑시다. 성형이 죄도 아닌데 굳이 왜 숨기려고 하지?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